안녕하세요, 모사지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 새로운 리뷰를 준비해 봤습니다. 저희가 좀 새롭게 뭔가 맨날 아는 제품 혹은 제가 사는 제품만 리뷰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이상한 물건을 사왔어요. 사실 저도 어떤 제품이 준비되어 있는지 몰라요. 자,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. 지금 옆에서 물건을 이미 준비해서 뭔가 들고 있는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. 이거 일단 모양은 공 모양인데? 자, 일단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흰색, 연두색 두 가지 종류고요. 그리고 보시면은 뭔가 잠글 수 있는 형태로 이게 이렇게 열리거든요? 그지? 열면 돼요. 근데 이제 보면 안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골프공 느낌인데, 자, 골프공 돌기처럼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자, 요거 야구공 모양이에요. 사실 처음에 받자마자 골프공 보관함인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두 번째가, 아니 왜 뜬금포로 야구공이야? 이거, 아 설마 이거, 네 뭐 어쨌든 요런 구조입니다. 그래서 요렇게 안에다가 뭔가 동그란 무언가를 넣고 이렇게 잠그면 되는 것 같아요. 사실 지금 어느 정도 감이 오긴 했는데, 아니 플라스틱이라 이거 뭐 5분에도 못 쓰는데 뭐야? 이런 물건을 왜 파는 거야? 이거 왜 파는 거야, 이거? 쓰긴 씁니까? 아니 이게, 그러니까 쓰이는 물건은 확실한 거죠? 판매되는 물건이죠? 주방? 네, 일단은 주방이라고 힌트를 받았기 때문에 정했습니다. 이거는 이거 말고 답이 없는 것 같아요. 젤리를 야구공 혹은 골프공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틀이라고 생각합니다. 정답은? 뭡니까? 와! 와, 대박! 자, 여러분, 정답은? 와, 대박! 자, 여러분, 정답은? 자, 공 모양을 만드는 계란틀. 이걸 누가 써? 자, 여러분, 뒤에 사용법이 있어요. 그러니까 샐러드, 도시락 등에 사라고 되어 있는데, 자, 일단은 삶은 계란을 삶아요. 그리고 그 안에 달걀을 넣어요. 그리고 닫아요. 그리고 다시 물에 넣어요, 찬물에. 그리고 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양이 된다는데, 이건 사실 내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, 이거를 돈 주고 산다고? 이게 돈 주고, 이거는, 야 이거 씨.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군요.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군요. 요렇게 해서 한 세트를 판다고 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제가 가격을 맞춰야 되는데, 이거는 이 가격을 지금 자른 것 같아요. 일부러 자른 것 같은데, 이거는 보나 마나 이거는 돈을 줄 수가 없어요. 이거는 돈을 달라고 해도 줄 수가 없어. 이걸 누가 살까? 차라리 귀여운 캐릭터면 좀 엄마들이 쓸만한데. 자, 여러분 제 예상 가격은 1,000원이고요. 저도 안 가져가요. 자, 저도 안 가져갑니다. 자, 1,000원이 자, 여러분 제 감정 금액은 500원짜리 두 개가 담겨있는 1,000원입니다. 1,000원. 이거는 1,000원 이상으로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것 같아요. 아무리 야구를 좋아하고 골프를 좋아해도 이거를 삶은 계란을 캐릭터도 아니라 이렇게 만든다는 게, 내가 하트 모양으로 삶은 계란 만든다는 거 들어봤어. 이거는 생각도 못 하겠네. 네, 어쨌든 제 예상 가격은 1,000원입니다. 1,000원. 자,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요 가격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들면 되겠죠? 들고 반대면 말해주세요. 돌릴게요. 자, 공개할게요. 하나 둘 셋. 아, 역시 실제 가격 1,000원이죠. 이거 사실 1,000원도 아까워. 솔직히 얘기하면 실제 가격도 1,000원인데 이게 사실 500원도 이거 한 100원? 저도 안 가져요. 이거 왜 파는 거야? 이게 실제로 팔리나? 어? 아니 왜 하필 골프공이랑 야구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자, 뭐 오늘 이게 뭐지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 참 신기한 공 모양을 만드는 계란틀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. 야, 이거 1,000원. 네,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
앞으로 더 재미있고 신기한 아이템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오사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를 1,000원에 판다고? 이거 촬영 누른 거 맞지?